안녕하세요. 즐거운 방송, 재밌는 방송, 잡매거진 정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입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이요. 네. 예, 정부에서 5급 공무원 채용의 절반을 민간인 전문가 특채로 키운다는 좀 놀라운 발표를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행시 준비하시는 분들 처음에 이게 웬 날벼락인가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공채가 줄었다고 해서 그게 꼭 반드시 취업의 문이 좁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네. 하니까요. 행시 준비하시는 분들 차질 없이 합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또 노력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5년 후 민간인 특채를 노리시는 분들 자신의 전문성을 꾸준히 잘 키우시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취업에 관한 발빠른 정보를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잡 매거진.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취업 성공의 문 열려라 참깨. 네, 잡매거진 첫 번째 순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과 관련된 재미난 순위 속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랭킹 5순위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자, 스카우트 김희경 컨설턴트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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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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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굉장히 좋아지신 것 같아요. 맨날 얼굴 좋아졌대. 제 얼굴은 항상 좋아지나요? 네. 이게 사실은 얼굴이 좋아지셨다는 말 말고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순위를 준비하셨나요? 네, 오프닝 때에도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 그 행신 뉴스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네. 텐데요. 그 행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건 아니면 일반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건 요즘 가장 중요한 것은 특화된 전문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전망이 유망한 전문 직종과 이를 위해 필요한 자격증에 관한 내용들을 알아봤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예, 이를 지금... 필요한 자격증. 자격증 뭐 있으세요? 저요? 자격증? 없어요. 운전면허증. 그렇죠. 운전면허증. 대단한 운전면허증이 하나 있습니다. 네. 네, 이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기본적인 네. 정보 상당히 유용한 정보일 것 같은데요. 방송 보시면서 자신에게 적성에 맞는 네. 그런 전문직 어떤 건지 선택해보시는 시간 한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5위부터 알아볼까요? 5위입니다. 5위입니다. 네, 유만 전문 직종 베스트 5, 5위는 결혼 상담 관리사입니다. 네. 네, 보통 커플 매니저나 웨딩 매니저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결혼 상담 관리사는 꾸준히 증가해온 직종 중에 하나인데요. 본인의 커리어와 능력에 따라서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전문 직종이기도 합니다. 네. 요즘은 결혼 예정자뿐 아니라 만혼, 재혼, 국제결혼 등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대에게 적합한 이성 대상을 주선하고요. 인간관계의 모든 것을 다양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만나는 과정에 대한 카운셀링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 직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호도 씨 혹시 그 공개 채용이라는 프로그램 보셨나요? 예. 매주 금요일 날. 어, 봤냐고요? 저희가 진행하면서 또 그렇게 여쭤보세요. 네, 그 프로그램에서 이 듀오라는 네. 회사가 나와서 그때 봤는데 이 신뢰, 책임감, 뭐 키워드를 중심으로 사람을 뽑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결혼을 일륜지 제사라고 하잖아요. 그 결혼 상담 관리사는 직업적 윤리적 가치관과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또 체계화된 커플 상담 프로그램을 보급해서 매니저 역할과 함께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연결해서 실질적인 커플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자의 역할까지 하게 되는데요. 네. 또한 개인의 인간관계를 컨설팅해주는 직업이니만큼 그 고객의 비밀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고객 비밀, 특히 결혼 관계에 그렇죠. 있어서는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여자분들 친구들 만나서 막 수다 떨고 얘기하시다 보면은 세상에 우리 회사에서 말이야 이러면서 비밀이 그렇죠. 새나가요. 그래서 그 부분 특히 좀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혹시 만약에 그분이 연예인이라도 한다면 예.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네. 자, 결혼 상담사, 좀 인격 소양도 많이 되신 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담당하나요? 네, 결혼 상담사의 역할을 정리하자면요. 인간관계에 대한 에티켓과 매너에 관한 조언에서부터 그 상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전달자 역할까지 하게 되는데요. 네. 그 인간관계에 대한 카운셀링뿐만 아니라 그 고객에게는 편안한 상담사나 개인적인 도우미 역할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이 결혼 상담사, 이 고객 서비스나 관련의 어떤 경력을 가지신 분들 굉장히 우대하는 그런 걸 봤었는데요. 이 그런 경력이 없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결혼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일을 경력 차원에서 뭐 또 시작을 꼭 해야만 되는 건가요? 네, 경력이 있으시다면 물론 좋겠지만 네. 그런 경력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자격증 제도가 있습니다.